어제 4월 28일에 일본 홋카이도 타미카와 지역 남부에서 규모 4.7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그 충격은 아오모리현까지 영향을 주었습니다. 홋카이도 타미카와 남부의 지진은 103년 동안 35번 발생한 매우 드문 지진입니다. 1927년 홋카이도 타미카와 지진 이후에 일본 관서 지역 교토에서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일본 관서 지역 교토에서는 4월에만 5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기에 일본 관서 지역의 강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일본 총무성에서 4월 26일 화요일에 100년에 한번 정도 발생할 정도의 강한 태양 플레어 현상이 발생했을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일본의 피해에 대하여 대국민 발표를 하였습니다. 최근 전 세계 과학자들이 태양 플레어 관련 신문 사설에서 계속하여 경고를 하고 있었고, 태양 폭발이 계속하여 최근 발생을 하고 있으므로 그 이유 때문인 것을 보여집니다. 하지만 더큰 문제는 일본에 닥칠 수 있는 불행이 태양 플레어 이외에도 많다는 것입니다. 작년 2021년 10월 3일, 일본 와카야마시의 상수도관 다리가 완전히 붕괴되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리 붕괴로 인하여 30만 가구의 단수가 시작되었고, 상수도관 다리가 붕괴된 원인 조사에 따르면 상수도관에 계속해서 가해진 지진의 충격파가 주요 원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단수 가구들의 생수만을 배급하는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상황인 것은 일본 전역의 모든 상수도 시설들에서 동일한 파손 상황이 발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한달 뒤인 11월 2일 오전 6시 일본 도쿄 기치조지에서 차량이 싱크홀에 빠졌다는 신고가 있었습니다. 구멍의 크기는 폭 4m, 길이 10m, 깊이가 2m에서 5m 정도로 주행 중이던 쓰레기차가 이 싱크홀 속에 빠졌습니다. 작년에 일본의 와카야마의 상수도관이 붕괴가 되고 도쿄에서 차량이 싱크홀에 빠지는 사건 등이 여러 차례 발생한 이유는 바로 지진과 태풍으로 인한 토양 액상화 현상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땅이 지진으로 액체가 되는 현상을 액화현상 또는 액상화라고 합니다. 액상화란 용어는 1954년 일본 학자 모가미에 의해 처음 사용됐습니다. 연약한 지하수의 수위가 높은 모래지반에 지진이 발생하면 지반 전체가 액체처럼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일본에서는 최근 전국에서 크고 작은 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3월 달에는 규모 4 이상의 지진이 작년에 2배 넘게 발생했는데, 뚜렷한 원인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2년 12월 이후 월 단위로는 가장 많고, 평년에 2배를 넘는 수준입니다. 지진이 상대적으로 적은 일본 서북지방까지 지난달 역대 가장 많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태풍이 발생하여 일본에 영향을 주게 될 경우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수도 없을 정도의 큰 피해가 올수 있을 것이니 반드시 토양 액상화에 미리 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